장생포는 포경 산업이 중단된 후 고래를 활용한 관광지로 변신했는데요. 이제는 고래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대표 관광지로 변화한 장생포의 모습을 최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포경 산업의 중심지였던 남구 장생포. 지난 1980년대 고래잡이가 금지된 이후 장생포는 고래를 활용한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고래 박물관과 돌고래 수족관이 들어서고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고래를 찾아 출항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래 일색이었던 장생포는 최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냉동창고를 개조해 문을 연 장생포 문화창고는 개관 3년 만에 방문객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와 공연에서부터 체험행사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다는 이야기 듣고 딸하고 그래 같이 왔는데 이렇게 전시하면서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초여름 장생포는 형형색색의 활짝 핀 3만여 송이 수국이 수놓습니다. 올해 2주간 열린 수국축제에는 58만여 명이 만개한 수국을 보기 위해 장생포를 찾았는데 덕분에 인근 상권의 매출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외진에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같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것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 연속 방문객 100만 명을 넘긴 장생포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공중근해 등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기존 해군 관사를 이용한 숙박시설도 조성합니다. 또 오는 2028년에는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오가는 수소트램이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유입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체류형, 체험형 이렇게 관광 명소로도 만들고 저희가 익스트림 관광 그리고 야광 관광이 있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보려고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 고래 도시에서 점차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생포. 이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